각자 전이에요. 파파라치 1호였어요. 정창영님이고요. 기타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 와서 참 못했다고. 30년. 앞에 프로분들이 20년, 30년 망이라는데 그러면 앞에다가 장난이 많아요, 장난이. 3개월. 아직 저 1년도 안 됐습니다. 자, 1년도 안 됐는데요. 몇 개월 하신 거예요? 9개월 10개월이죠? 자, 9개월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. 배우실 때 힘드시죠? 열심히 가르쳐 주신 거 같아요. 그런데 방송을 가요. 잘 챙기는 얘기예요. 근데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. 그렇게 좀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노래 가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잘 안 들어와. 아니, 고고하면 되죠. 노래 잘하시는데. 네? 목소리가 좋아요. 잘하시는 거예요. 또 그 멋진 계획은 또 있으시죠? 그거는 다음에 멋진 계획.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고 하면서 본 그 정창영님의 열정 때문에 제가 더 자극을 받는데. 그렇죠. 아,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. 그리고 이분의 성격은 한번 하면 끝까지. 진짜 남자, 상남자. 예, 네, 정말. 아, 얼마나 났어요? 얼마 받고 지금 얘기하니까 얼마가 받았어요? 아, 안 받았어요. 오늘 받아요. 제 제자 제가 잘하는 걸 뽑았고. 자, 두 번째 곡 전해드려보고요. 또 히든 카드가 또 한 명 있어요. 숨어있는 가족. 그리고 우리 재밌는 또 상품 또 저기 있죠? 상품이다 또 치웠대? 자, 다음 곡은 내 고향 충청도. 여기 충청도니까 지역색이는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려볼게요. 고향 충청도
송구밖에 김자동고 찾아 언덕위에 아래 내려다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 동네 서재이 제대로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.